어허, 관상가 양반.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자 보자. 왕은 안 돼. 근데 왕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있지? 왕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 도대체 왕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냔 말이냐? 도대체 이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이곳은 어디란 말이냐? 1983년도에 지어진 이쪽은 청남대 별장입니다. 지금 총 다섯 분의 대통령이 이용했던 곳이고 개방 2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도 들어와셔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로 지금 리뉴얼을 했으며 좀 편리하기 위해서 주차면이나 이런 것도 600대에서 1600대까지 확대를 했고 주차 사전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폐지를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숙소도 이렇게 특별한 만큼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없나요? 네 있습니다.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여기는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 근현대사의 숨결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역사 교육과 대통령들이 묵었던 곳이기에 대통령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풍스러운 분위기에서 잠도 자고 이런 환경도 누리고 정말 왕이 된 기분일 것 같아요. 이용하러 오신 거예요? 네. 와, 아니 신상 청남대 숙소에 네. 이용해 보실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아유, 많이 설렜죠.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개방하면서 또 충청도에 그 외지에 살아서 못 온 분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제가 오게 된 건데 너무 깔끔하고 마음 설레네요. 여기 청남대는 좀 둘러보셨어요? 아직은 다 못 보고요. 들어오면서 관광객이 엄청 많네요. 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았고요. 아름다웠어요. 힐링이 되는 시간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이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화원이 준공되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과 역사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남대의 대변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파이팅! 아늑하고 편안한 숙소에 멋진 풍경까지! 여긴 어디? 청남대!